이 자비교회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제 그 조그마한 상가 건물에 카페테리아 그 커피숍 요거 반만 했던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가서 설교했습니다. 정말 요거 반도 안 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보니까 한 4배 이상 넓어진 것 같아요. 엄청난 부흥과 성장입니다. 한 번에 2년 만에 4배 이상 5배 이상 이거는 뭐 또 기대가 되고 제가 참 자비교회 오면은 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지용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것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 세상이 막 변해가고 교회도 참 많이 변해가는 이때에 그래도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려고 하는 그게 너무 제가 복돼서 감사해서 항상 자비교회 올 때면 제가 도전도 되고 기쁩니다. 여러분 제대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비교회를 만난지는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면 그때부터 우리 속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이 허한 분들은요 말씀이 없어서 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속에 채우시면 그 공허함 그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세상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들어가면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충분히 자유하심을 누릴 수가 있고 지갑의 두께와 상관없이 은행의 계좌와 상관없이 우리가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비교회를 통해서 그런 풍성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병자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죠. 첫 번째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 선천적 장애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선천적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분들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가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왔어요. 어디 가고 싶어도 자기가 갈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자기 삶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없지만 저 길거리에서 모금하느라고 제가 사역한 적은 있어요.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그 사람 많이 있는 데서 제가 과거에 3년 동안 기타 치면서 노래를 했어요. 맹인 할머니들 돕는 모금함을 하나 놓고 노방에서 3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역하면서 길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다시 봤어요.
여러분 노점상 하는 거 그거 보통 용기 아닙니다. 아, 여러분 다니시다가 노점하시는 분들 보시면 좀 리스펙트. 그건 뭐,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멀쩡한 대학을 나오고 내가 이렇게 참 나이도 어느 정도 됐는데 길에서 내가 행상을 하고 뭘 판다. 누가 날 만나면 어떡하지? 아는 사람 동창이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길에서 뭐 하시는 분들 존경해요. 마음속으로.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노방에서 해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처음에. 기타가 이게 잡았는데 손이 한 번은 노래하는데 저는 노래할 때 눈을 좀 자주 감아요. 근데 등이 뜨끈뜨끈해져요. 이게 뭐야? 봤더니 움직이지 마세요. 뒤에서 누가 내 등에다 손을 탁 대고. 그래서 안 움직였죠? 누구시죠? 그래서 가만히 지금 제가 선생님에게 음악의 신의 영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음신이죠, 음신. 저는 음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기타 치던 하고, 그 신이 누구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단 소리가, 서태지. 서태지의 영을 저에게,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20년 됐나요? 20년 넘은 얘기네요. 아, 그래서 제가 서태지의 영을. 별일 다 겪었어요. 저 노방에서 하면서 뭐 병을 깨고 저에게 달려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조직폭력배들이 와서 시끄럽다고 제가 하는 그 앰프 막 발로 타고. 제가 노방 3년 하면서 저도 많은 경험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죠. 하나님 제가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죠?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가 많이 묻기도 했는데 선교사로 나가서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 선교지에 나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담력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구나. 여러분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걸을 하거나 이런다라는 거는 가장 그 밑바닥에까지 내려간 삶이겠죠. 인간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한마디로 가망도 거기다 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두 사도를 만나죠. 두 사도가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 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저는 자비교회 오면 이게 도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예배 태도는 또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그냥 눈들이 저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제가 흥분이 됩니다. 이 어린이들의 시선을 받아보니까 아주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저 눈이에요. 저 눈. 부자 강대인데 거의 정말 붕어빵입니다. 거의 제록스 카피인데 아이고 복됩니다. 아주 은혜로워요. 부자가 저렇게 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시선을 먼저 다 고정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바라보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ix. 여러분 fix. F-I-X. 고정시키다. 고정. Channel fix.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eyes, 우리 눈을 fix, 고정. 어디다? 예수에게. 자꾸 채널 돌리면 안 돼. 그냥 fix입니다. 딱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든 자에게 요구한 게 그겁니다. fix. 당신의 눈을 우리에게 고정시키십시오. 우리를 보세요. 그가 봤겠죠. 보는데 뭘 얻을까? Something get from them. 뭔가를 얻어야 돼요. 그 something. Something이 뭘까요? 뻔하죠. 동전 몇 개. 혹은 주머니에서 먹다 남은 빵.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죠. 여러분, 돈이나 음식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못 살죠.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중요한 것 너머에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먹는 것, 돈, 입는 것, 쓰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 이후에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영적인 가치, spiritual value,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육신적인 만족 채워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돈에 대한 기대감, 내 아파트 평수 넓어지는 거, 내 자동차가 좀 더 커지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많은데 내 영혼에 대한 기대감이 의외로 없어요. 제가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영적인 기대감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병자가 그랬어요. 그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저 현실적인 needs, 필요, 거기에 대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당당하게 그 사람의 그런 기대감, 이 병든 자의 기대감을 좌절시켜줘요. 당신이 찾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먼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돈! 뭐, 먹을 거! 미안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선포, 확증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으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그 사람이 빵으로 빵 먹고 힘나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질 못했는데 야 이제 빵 이거 먹었으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100명, 1000명이라도 그 사람의 다리를 낫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어린이 모드로 설교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네. 네. 설교를 좀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 아까 뭐 spiritual value 그래서 미안해. 영적인 가치.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준 겁니다. 돈도 안 주고 은도 안 주고, 아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우리 불렀죠, 노래 있잖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이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우리 예일이에게 1,000원을, 기분이다, 10,000원, 10,000원을 주고 싶어. 그러려면 내 지갑에 10,000원이 있어야 돼. 내한테 10,000원이 없으면 못 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누군가에게 주려면 먼저 예수를 소유,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자, 예수님을 갖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했어요? 예수님을 가졌어요? 마음에? 한번 손들어 볼까요? 저는 예수님 가졌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늦게 드는 건 뭘까? 자, 내리고. 아직 예수님을 못 가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있어요? 예, 예수님 다 가졌나 보네요. 예. 혹시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유했으니까 그것도 또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을 가지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희생이 뭘까? 우리 어린이들. 쉽게 말하면 요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김지용 목사님, 또 우리 남자 성도님 여기 한 분 계시는데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나도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돼. 뭐냐? 지갑을 열어야 돼. 미인을 얻기 위해선 지갑을 열어야 돼. 이 지갑 여는 거, 이걸 아까워하면 여자가 떠나요. 극장에 가서 남자들, 우리 어린이들 나중에 이제 대학생 되고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사귈 수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야 내가 영화 보여줄게. 지갑을 탁. 야 근데 너 돈 없냐? 도로 집어넣어. 야 돈이 좀 아깝다. 내 돈 만 원이. 야 오늘 네 돈을. 그러면은 뭐 세상의 모든 여자는 기분이 상해. 세상의 모든 여자. 자 꽃을 사러 꽃집을 갔어.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아줌마 얼마예요? 아, 만 원. 2천 원짜리 없어요? 그러면 여자친구 마음이 확 상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 희생이 필요해요. 그걸 감수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희생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얻는 희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무 완벽하게 설명한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자, 한 농부가 있었어요. 밭에 가서 일을 해. 사부로. 하루 일하면 일당이 5만 원이야. 제가 한 12년 전 기억에 갇혀있네요.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삽질을 하는데 뭐 딱딱한 게 딱 걸렸어. 으이? 이게 뭐지? 돌인가? 하고 보니까 돌이 아니야. 보물상자. 우리 어린이들 잘 알죠? 보물상자가 큰 게 하나 나왔어. 어이 이게 뭐야? 하고 자물쇠를 탁 깨고 열었더니 세상에 이건 뭐 보물이 그 안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감춰. 다시 뚜껑을 넣고 흙을 싹 뿌려. 왜?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다고? 그 밭 다시 그걸 싹 감추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 기타 비싸 보이네요. 기타, 집 문서, 딴 거 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부 팔아. 전부 팔아. 그래서 돈을 딱 들고 밭주인에게 가. 사장님, 이 밭 저에게 파세요. 천만 원인데? 천만 원? 제가 천백만 원 드릴게요. 지금 파세요. 아이 그러지 뭐. 팔았어. 자, 팔고 도장 딱 찍었어. 그 순간부터 이 밭은 누구 밭이에요? 내 밭이지. 아이야, 정확하게 하네. 내 밭이야, 내 밭. 지금부터는 땅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 내 거예요, 내 거. 주인 게 아니에요. 전 주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처럼 소유하는 데 따른 그 뭔가를 get, 얻는 거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씀이 없어요. 너무너무 명료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어떤 희생으로 얻는 거 아니죠. 그건 잘 알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더 값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더 그 구원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잘못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한 번 구원받으면 마치 해병대처럼, 예? 한 번 구원은, 물론 우리가 구원의 효력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에게 유효하죠, 영원히.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더 가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자칫 그 구원은 처음부터 잘못 얻은 구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소외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그 삶의 가치가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아도 두 집 살림을 하고,
구원받아도 거짓말을 늘 하고, 구원받아도 속이고 뇌물을 주고받고, 구원받아도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가 요즘 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저 밖에 살지만 다 압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을 소유만 했지 자기 걸 팔지 않아서 그래요. 이 농부처럼 자기 소중한 것을 팔지를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이 독일의 성은 본시고 이름은 회퍼라는 분이 cheap grace,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어요. 값싼 은혜. 내가 얻은 그 소중한 은혜를 따갈로그로 물어. 아주 값싸게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거. 시장에서 1,000원에 두 개, 세 개 주는 싸구려로 만드는 그거를 값싼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얻은 구원은, 매우 비쌉니다.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을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해요. 이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다 팔아도 예수님 발뒤꿈치에 맺혔던 그 한 방울의 피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Maintain, 유지해야죠. 더 값지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도록.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한 겁니다. 그걸 안 한 거예요. 존 맥아더라는 목사, 미국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유사 그리스도인.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 시간짜리 그 설교 아직도 있어요. 제목이 여러분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유사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슬피 울며 밖에서 일을 가는 그리스도인. 자기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